스코치알 마이콜이 우리가 처음에 이 공포 영,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, 아니 계기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거를 처음 BJ를 해보자 하고 시작한 계기는 뭐냐, 이 코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라는 자체를 아예 몰랐어. 뭐 개인 방송이란 것도 몰랐고 완전 그냥 뭐 아무도 몰랐고 나는 한 번씩 봤단 말이야. 한 번씩 본 게 뭐냐면 그 TV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그 먹방했던 그 여자분이 있어. 이 꼬리한테 처음에 나 우리 한번 아프리카 일 한번 해볼까? 내가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지 이 꼬리한테. 우리 한번 해보자.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헛돈을 좀 많이 날렸지. 아프리카 방송을 하더만 캠코더, 캠도 어망고 사가지고 그 세 번째 막가나 잘못 사가지고 뭐 마이크도 두 번 샀고 이런 것들은 좀 돈이 좀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갔어. 우리가 먹방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. 먹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푸짐하게 놔두고 이렇게 빨리 먹고 이렇게 땡 끝나는 거잖아.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그냥 방송을 틀면은 그냥 주구장창 먹는 짓만 알았어. 야 이꼬라 야 뭐 좀 시켜봐라요. 야 다 먹었어. 근데 또 시켜야 돼. 시켜봐라. 그러면 속으로 졸라게 배불러갖고. 나도 나름 좀 잘 먹은 편이거든. 배 졸라게 부른디. 야, 또 시켜봐. 또 시켜봐, 야. 둘이 먹고 계속 그랬지. 와, 그렇게 한 일주일인가 방송을 했을까? 와, 딱 막판에 좀 무리하게 좀 먹었지. 원래 이 꼬리는 자체 좀 이렇게 뭐냐 먹시기통이 좀 작다 보니까 좀 많이 안 먹어. 아이 먹어. 막판에 이제 그날 거짓 한 일주일째 됐을까? 6일째인가? 딱 묵었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싸워 딱 하고 있는데 웜에 엄마나 배불러본가 변기통 잡고 졸라게 아주 내 꼬리 졸라게 잡았다. 졸라게 했다 진짜. 와 이거 진짜 이제는 그 방송하는 거 무사불더라고. 근데 또 묵어야 돼. 계속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계속 그 진짜 억지로 먹었거든. 그때 우리가 닉네임이 만밥이어서 그때도 줄여갖고 만두 기밥 시큼해갖고 이걸 만나고 와 나 진짜 나 오늘 진짜 못 먹겠다. 와 나 어저께 너무 힘들었더라. 내가 그랬지. 아유 우리가 후신을 볼 줄 아니께 음식을 들고 순가를 가자 그래갖고 봉다리에다가 이제 묶어 사가지고 쭉쭉쭉쭉쭉 갔지. 우리는 그때 딱 한 번만 하고 말라 했거든. 그날 하루만 하고 안 할라 했거든. 뷔페 문이 들어왔고 뷔페도 아니었지 그때는. 우리 그냥 돋보잡이게 그때가 우리가 흉가방송을 이게 15년도부터 했어. 시청자 한 분이 내일도 한 번만 그 흉가방송 해주면 안 돼요? 아 진짜 가기 싫었는데 알았어요 그럼 내일 한 번만 더 할게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가 방송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겨져 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닉네임도 우리가 바꿔가지고 또 지고 마이콜 그때도 야 어차피 김밥이었고 그 시큼시큼하잖아. 마이콜 그때도 시큼시큼하게는 마이콜 난 또지 그게 하고 난 또지 저는 시큼한게는 마이콜. 그래갖고 이제 또치와 마이콜이 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흉가로만 6일 정도만 먹방하고 6일 먹방하고
나머지는 완전 흉가로 다져진 몸이지, 우리가. 어, 스튜디오도 돈 깨들었지. 어, 스튜디오도 돈 깨들었지. 컴퓨터도 사야 되지. 돈 많이 들었지. 컴퓨터 샀지. 모니터 큰 걸로 바꿨지. 불스 샀지. 근데 그것이, 그거를 왜 샀냐? 왜 샀냐? 어,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, 비 오는 날이나, 좀 방송이 좀 어려운 날 때는, 어, 게임 그렇게 하면서 시즌도 공포게임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그걸 산 건데, 어, 그래갖고 한 몇 번 했어요. 몇 번 했는데, 어, 재미없다고. 대출도 받았지. 대출도. 미션 없이 가고 하니까. 미션 없이 가고 하니까.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. 후원은 잘 안 되지. 들어가는 돈은 항상 막 이렇게 있는데. 그러다가 대출도 받고, 방세도 밀려버리고, 가스도 끊어져. 방송 갔다 온게 씻어야 되는데, 와, 찬물 나온 거요. 그래갖고, 시청자분들한테, 아, 저희, 어, 미션 좀 이렇게 해가지고, 어느 정도 후원이 되면은, 가도록 할게요. 근데 어, 며칠 날부터 그렇게 할게요. 근데 그 날짜가 돼서도 얘기를 안 했어. 그냥 안 했어. 안 하고 그냥 출발하고, 아, 이거라 좀 힘들어도 우리 좀만 더 해보자, 좀 더 해보고 하고, 방세 낼 돈으로 그냥 그 방송으로 그냥 투자해보고, 나중에는 이제 대출도 받았지. 또 방송에 또 투자하고,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돈. 지금 와서 이제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, 이제까지 그 말은 빼먹어 안 했었거든. 어, 솔직히 그때 좀 팬분들한테 솔직히 좀 서운한 것은 있었어. 솔직히 서운한 거. 무엇이 서운했냐? 분명히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. 뭐 우리가 뭐 날짜를 텀을 길게 둔 것이 아니라, 어, 뭐 예를 들어 내일 모레부터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할게요. 근데 왜 후원을 왜 받았냐? 미래 보면 우리가 진짜 완전히 다 망가질 것 같아. 야, 방송도 방송이지만 완전히 점점 그 생활이 너무 그거 돼본 거예요. 너무 안 돼본 거예요, 생활이. 아, 우리가 그냥 방송을 안 가더라도, 못 가더라도 미션이라는 걸 받고, 미션이라는 걸 받고 그런 걸 되면은 가자. 진짜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다. 근데 그 날짜가 딱 되면은 틀어. 근데 누구 하나 한 명도 그 말을 하던, 오늘부터 미션 받고 출당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, 솔직히.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더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가지고 한 달이 넘어가고 다시 들어가고, 우리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. 그리고 또 그때 되면은 또 하려고 하는데 또 못 하고, 그리고 또 넘어가고 진짜 막바지까지 와본 거예요. 완전히 관리비가 밀려붙고 방세가 밀려붙고 라고. 아, 진짜 이건 안 되겠다. 우리 이거 방송을 진짜 못 가는 한이 있어도,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미션이 되면 그냥 가자. 안 되겠다. 그래갖고 시즌가 앞에서 보여줘서, 영수증을 보여줘. 보세요, 지금 이게 지금 몇 달, 그때가 3, 4개월만 밀렸었을 거야, 그 영수증이. 보여줘서, 보여줘갖고. 우리 이렇게 지금 방세도 밀렸고, 가스가 지금 끊어져 버렸다. 가스도 끊어져고 방세 밀렸고. 도저히 안 되겠네. 우리 뭐 언제부터, 그때는 무조건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. 그렇게 해갖고 제목에다, 아, 미션 사천 적어놓고 이제 가게 됐어요. 근데 사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, 와, 이 새끼들 너무 속은 모르고, 이제 그 사람들은 생전에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, 와, 이 새끼들, 응? 그런다고 돈 받고 흉가 가네. 너무 속은 우리는 미션이가 둘이요. 거기서도 또 나눠야 돼. 와, 그때 진짜 제일 눈물 날 것이. 그때도 풍선이 진짜 챙겨도 안 터졌었어. 플라워 세븐. 아,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참, 브라운은 우리가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상한 일도 있었고, 사이버 수사에다 신고한 2,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일도 있었고, 대략은 참 많이 있었네.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방송
수용하고 이거를 바꿔줬어. 우리 삶이 맞바꿔졌다고. 그 말이 뭔 말이냐면, 방송을 하면서 이게 시간대가 바뀌고 하니까 지인 사람들도 다 연락이 끊어졌어. 그래서 누구를 뭐 만날 시간이 없고, 뭐 당연히 뭐 여자친구 만들 시간도 없고, 친구들 후배 만날 시간도 없고. 딱 말하면은 내 주변 사람은 야 하나밖에 없어요. 야 하나. 야 역시도 그러지. 주변에 뭐 나 빼고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. 마이콜 맨날 보기 지겨운 거 아니에요. 에이, 지겨워도 어때 어쩌겠냐. 안 봐보면 이제 난 아직 걔 외도털인데. 놀아줘. 지겨워도 봐야지 어쩌겠어. 어저께 안 봐보면 이제 외도털이니.